네, 저희 5집 미니 앨범 사랑의 앨범이 챕터 2 성장통이 발매되었습니다. 와. 자, 이제 오늘 해볼 것은 앨범 언박싱.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벌써 언박싱을 다섯 번째 하는데. 아, 다섯 번째야? 재밌구만. 항상 다른 표지, 그리고 되게 색 다른 감정. 엄청납니다. 일단 앨범을 보기 전에 저희 포스터를 보고 넘어가시지요. 야. 자, 이제 이거를 대표님실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을 겁니다. 이야! 자, 이게 아마 구름 버전일 거예요. 구름 버전 포스터 사진인데 이거 먼저 살짝 볼까요? 네. 다들 구름 위에 누워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 예쁘다. 귀엽네. 저때 백승 배가 참 말랑말랑 푹신푹신했습니다. 그치. 여왕이 배도 참 말랑말랑했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이 공개된 사진은 다들 눈을 감고 있잖아요. 또 이 포스터 사진에는 눈을 뜨고 있는 또 소중한 그렇네. 네, 가치성이 있는 예쁘다.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착은 뭐죠? 여우 스포티 착이죠. 스포티 착인데요. 야, 여기 아, 굉장히 잘 나왔네. 이거는 이제 멤버들의 의상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뭔가 세트장을 중점으로 보시면 에이든이 연상이 되는데요. 에이든 방이 연상이 되는. 무슨 소리예요? 저희 방 얼마나 깨끗한데. 네. 또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가진 포스터 사진이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네, 또 표지 먼저 보여드립시다. 짜잔. 네,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버전. 네, 첫 번째 버전은 여우 버전입니다. 여우벌. 두 번째 버전은 구름 버전인데요. 구름벌. 또 이렇게 색깔이 또 다르죠. 대비되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지가 항상 예쁘다. 아, 맞아. 표지 로고가 너무 예쁘다.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번에 슬리브가 사라졌다는 거. 근데 슬리브가 없어진 이유가 좀 이따 나와요. 아, 그럼 앨범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져가지고 뭐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볼까요 한번? 구름부터. 구름에는 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게 뭐야? 맞아요. 저희 뭐야? 구성품들 한 개 모여 있어서 슬리브가 필요 없다. 오, 이것도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데 구성품은 이따 보시고 표지에는 여우와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름 버전에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라 볼까요? 오케이, 됐다. 두 명만 보시죠, 두 명만. 아무나 할게요. 네. 호록? 나는 저때 저 착장이랑 저 배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야, 맞네요. 너무 예뻤어. 지금 입고 있네. 어, 진짜. 자, 다음. 호로록? 백스. 백스. 이야, 배를 그냥 꼬일랑말랑 꼬일랑말랑 네. 말랑말랑. 이렇게 레전드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팬분들께서 직접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라겠고요. 사진들은. 네. 저희가 구성품들을 좀 홍보할 겸 저희도 처음 보거든요. 네. 다 꺼내보겠습니다. 와, 나다! 나다!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하나 더 있다. 짜라랑. 와. 짜라랑. 와, 이거 뭐야? 아, 네,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거 뭐야? 책갈핀가? 보시면은 좀 신기한 게. 네. 제가 이렇게 슝. 오! 왜, 왜? 아, 인생 내 것 같이? 그러니까 인생 내 것 같이. 야, 두 가지 볼 수 있네. 되게 신박하고 예쁜 것 같아. 어, 이쁘다, 이쁘다. 이 포즈 따라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같은 옷인데? 네. 아, 귀여워. 그러지 마. 제가 뭐해, 뭘 본 거예요? 뭘 발견했어? 이 아민이 형의 그림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뒷면에 QR을 발견했어. 이 QR을 그 사진으로 찍으면은 움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움짤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움짤로 공유하면 안 돼요. 아, 직접 보셔야 돼요. 아, 직접 봐야 돼요. 네. 구매하셔야 돼요. 또 멤버별로 다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이제 아까 들어있던 곳에 여기에는 소년이 그려져 있는데요. 북마크예요. 소년이 그려져 있는 북마크인데 이게 또 소년만 그려져 있는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안내 버전 확인해 주시고요. 또 네, 뭐가 있죠? 여기 이거는 포토 스탠드 같아요. 오. 이 집에 예왕이 포토 스탠드를 이렇게 딱 집에 세워놓으면은 아, 우리 집에 예양이가 있구나 하는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볼게요. 책상에 올려두고 힘들 때마다 예양이 얼굴을 보면서 다시 힘내는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하고 계세요. 뭐 들고 있죠? 이게 지난 앨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피면은 하트가 되는데 하트. 여기 또 뒤집잖아요? 그러면은 예준이가 나와요. 메시지 카드가 읽어주세요 에이든. 아, 멘트가 조금 귀엽긴 한데 항상 너의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 야. 그런 멘트까지. 멤버들이 수필로 적은 글씨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하트잖아요. 접으면은 눈물이 됩니다. 오. 디테일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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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같은데요? 흠모라트예요 사실. 예리하네요. 또 이런 숨어 있는 게 있네요. 제프 씨는 뭐죠?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나도. 바로 저희가 직접 그린 구름. 스티커. 저희가 직접 그렸죠. 약간 안 겹쳐 다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다단. 누구예요? 저와 제프입니다. 구름착이죠? 네, 구름착으로 된 포토카드고요. 포토카드 종류가 랜덤으로 두 종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또 뒷면이 또 달라요. 하나는 앨범명이 적혀 있고 하나는 앨범 표지가 적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좋네요. 여우착도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야, 예쁘다. 근데 너무 알차다. 여기까지 저희 구름 앨범 알아봤고요. 이번엔 여우 앨범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갑자기 이거 슬퍼져 뭔가 앨범이. 맞아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으래요. 이번에도 랜덤 두 명 한번 뽑아주시죠, 예준 씨. 이 앨범에는 이렇게 여우가 표지 그려져 있고요. 한번 저도 구성품 두 명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성품 빼놓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구성품 색깔이 좀 다르네. 얘는 나 찾아도 나. 양 씨, 과연 주문을 좀 해볼게. 과연 예왕잡이. 아, 나를 뽑아버렸네. 이거 손가락 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저와 동현이 형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찾아볼게요. 자, 누구 찾아줄까? 누구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원하면 소리 질러. 야, 내가 봤을 때 나 나와. 야, 한치였어. 유닛이었습니다. 유닛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너가 있긴 해요. 여우착도 이뻤죠? 야, 네. 이제 이렇게 또 사진이 이쁘게 담아있고요. 그리고 두 앨범 모두 다 눈물 흘리는 거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맞아요. 구름착이랑 스포티착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두 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앨범은 이제 가사를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구성품으로 들어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장으로. 예, 글씨체가 폰트가 너무 귀여워요. 야, 글씨체가 누구 글씨체야? 그 폰트. 네, 앨범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또 제일 중요한 구성품을 알아볼 차례죠. 전 거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쏟아봐야. 아마 구성품은 동일할 텐데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아, 이거 사인만 봐도 알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누군지 알겠다. 딱 봐도. 아, VCC. 또 오늘 한번 만들어 봐요. 위시 형이 나왔는데. 이거 만들겠습니다. 와, 이거 혹시, 와, 혹시 그 제이슨님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 일단 이 눈물, 검정색 눈물에는 아민이 형이 있고요. 와, 읽어주시죠. 검은 눈물이요. 부끄럽죠? 뭐 진짜 킹 맞는다. 너와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어. 아, 뭐 이제 애니 주인공이야 무슨? 뭐야? 아, 너무 싫어. 일단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영감 받은 거야. 제 머릿속. 너와의 시간. 자, 일단 비교를 해봅시다. 전 앨범과 한번 융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퓨전. 딱. 어, 이것도 있는 거야? 아, 이건 제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색깔이 다르다는 점. 이런 포인트도 있다. 네. 이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책값인데요. 오. 북마크인데 이게 여긴 그림이 여우가 있습니다. 아, 난 다르네요. 자, 저 줄 수 있어요? 자, 이 북마크는 소녀가 그려져 있고 이 그림에는 소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저희 노래 곡 제목이 여우가 시집 가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경민 씨 너무 지금 등 보고 있잖아요. 서로 붙여주세요.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아, 그래. 아니야. 맞지. 그냥 우리끼리 해줘. 너무 슬프잖아. 아, 하지만... 우리만큼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 의미가 달라진다. 얘 안 보고 있는데, 책 보고 있는데. 얘 역시 부끄럽나봐. 진짜 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나도 볼래. 구름이랑 여우랑. 어, 근데 야, 여기서 신기한 거 이게 우리고 이게 그녀다. 와, 이게 예, 네, 그랬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순간 완성됐습니다. 와, 완성. 이거 굉장히 만들기 좀 어려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헷갈렸어요. 좀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얘 하트 두 개를 이렇게 모으면은 나비가 되죠. 와, 진짜. 이거는 다음에 보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뭐야? 하면서 제프 이거 확인했나요? 아, 어, 저예요? 네, 이번엔 제프가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움직이는 것처럼 완전 흔들어 줘야 돼요. 움직이는 것처럼. 너도 제프 포즈 해주세요. 이거 따라서. 저요? 눈물 포즈. 인생 표정까지. 하고 있네. 하고 있는 거. 네, 좋습니다. 여우 버전이기 때문에 스티커도 여우가 그려져 있죠. 와. 직접 그린 여우. 저희가 직접 그렸죠. 나 굉장히 잘 그렸어요. 가운데 누구야? 뭐야? 위시 형. 오, 잘 그렸다. 잘 그린다니까.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번 스티커가 정말 다 귀엽고 약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휴대폰 뒤에 붙여야겠다. 붙여야겠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 대망의 누구예요? 자, 누굴까? 한 명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둘 다 나왔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누구요? 나다! 야, 나다! 나다 언제 나오냐, 언박싱 영상에. 근데 좀 잘 나왔어. 맞불래. 오, 잘 나왔네. 이거는 하나, 둘, 셋!
아, 백스. 어, 백스. 어, 잘 나왔는데? 손이 뭐야? 손 이쁘다. 네, 보여주세요, 카메라. 또 포카 맛집이 백스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앨범을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 사실 다섯 번째 앨범이니만큼 항상 뭔가 앨범을 열 때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들어있을지, 어떻게 또 잘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앨범 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또 촬영을 했고 뭐가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저희 활동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에이펙스! 감사합니다! 자, 디자인 팀 분들에게 박수!